59제곱미터에 대한 그 아파트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해요. 지금 오피스텔도 중소형이 중심이 되고 인기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59제곱미터에 대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을 보면 84제곱미터는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청약 경쟁률 최근에 성동구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을 보면 59제곱미터 타입, B타입이 되는데 435대1 정도 됐거든요. 예, 그리고 59제곱미터 A 같은 경우는 434대1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 여기가 평균 경쟁률이 한 240대1 정도 됐는데 그거 했을 때도 한 1.5배 이상 정도 높은 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9제곱미터에 대한 그런 아파트들도 보면, 매매 시장을 보면은 대치 르엘, 여기도 25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도 13억 8천의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인기 원인들 보면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요즘에 수요자들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전반적인 추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형 평형 같은 경우가 최근에 설계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84제곱미터보다도 오히려 설계나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면적도 중요해졌지만 코로나 시기 때는 정말 진짜 대형 평수 좋아했었는데 지금 외부 활동들이 또 용이한 그런 시장 흐름과 사회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에 대한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59제곱미터 인기가 축소가 되냐 아니면 유지가 되냐라고 보면 미래 시장으로 본다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분양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가격 접근성이 좀 괜찮은 거 84제곱미터, 101제곱미터, 111제곱미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59제곱미터가 좀 접근성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보기 때문에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59제곱미터의 그 경쟁률이 청약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매매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59제곱미터의 그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죠. 59제곱미터의 그 투자를 보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임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새처럼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각했을 때 임대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그 매도를 할 수 있고 또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소위 내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매각할 때 있을 때도 좀 유리한 점을 차지를 할 수 있겠죠.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주요 수요층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 뭐 이혼도 좀 뭐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그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 수요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수요를 보더라도 1, 2인 가구가 많아졌고 그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실거주자도 59제곱미터 평형을 선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도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84제곱미터 대비했을 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서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그렇고 매매나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84제곱미터 대비했을 때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 시장을 볼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다른 비아파트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평형에 대한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재건축 단지에서도 사업성을 키우기 위해서 면적을 좀 줄여서 공급하는 그런 대세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이런 물량들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정도 됐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의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투자 수요에 대한 그런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전망은 크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가격, 저희가 항상 좀 중요시하는 게 가격인데,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을 때 대출을 활용했다. 그다음 그 대출이 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면 위험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얼마나 좀, 잘 매입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시장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미래 가치 대비했을 때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 지금 비싸다고 해도 가격이 더튈수 있다라면 그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시장 가격보다 향후에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또 높은 가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가치에 대한 판단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뭐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